아저씨의 풀빵 시장놀이 준비 완료! 어서오세요! 꼬병대 야채가게입니다! 싱싱한 야채들이 정말 많네요. 그런데 혹시 미역은 없나요? 네? 저희 가게 미역은 없는데요? 그럼 바닷길 시장으로 가야겠네요? 바닷길 시장이 어디예요, 엄마? 바닷물이 빠질 때만 문을 여는 특별한 시장인데 거기엔 신기한 물건을 파는 가게들이 많단다. 그렇구나. 엄마, 저희도 시장에 가보고 싶어요. 네, 모아둔 조개 껍데기를 가져가서 다른 물건이랑 바꿔볼래요. 그래? 그럼 우리 아가들도 엄마랑 같이 시장 가자. 네! 바닷길은 언제 열리지? 시간이 지나면 또 바닷물이 들어오고 길이 사라진단다. 어, 그럼 길이 없어지기 전에 어서 시장에 가야겠어요. 같이 가! 자자, 오늘 따온 싱싱한 해초 마음껏 구경해보세요. 어머, 싱싱해라. 미역 조금만 주세요. 바닷길 시장은 정말 재밌는 곳이구나. 그런데 먹을 건 없나? 어서요, 어서요. 어서오세요. 맛있는 문어 풀빵입니다. 하차! 하차! 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도 뒤로 가서 줄 설까? 네! 얼른 우리 차례 됐으면 좋겠어! 문어 풀빵이다! 성공이다! 다람쥐야! 새치기를 하면 어떡해! 내가 언제 새치기를 했다는 거야? 너 아저씨! 다람쥐가 순서 안 지키고 새치기해요! 어? 우리 문어 풀빵 가게에서 새치기를 하다니! 다람쥐 손님! 저 맨 뒤로 가세요! 네? 어서요! 다람쥐야, 차례를 기다리면 금방 풀빵을 먹을 수 있을 거야. 네... 자, 여기요. 안녕하세요. 맛있는 문어 풀빵 주세요. 네, 문어 풀빵 나왔습니다. 우와,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다. 다람쥐 잘했네. 드디어 문어 풀빵을 먹는구나. 어? 이걸 어쩌지? 재료가 다 떨어졌는데. 뭐라고요? 안 돼! 풀빵 먹으려고 도토리도 이렇게 많이 가져왔단 말이에요. 아저씨, 재료 갖고 다시 와주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저씨가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 어? 바닷길이 좁아지고 있나? 어서 나가자, 얘들아! 네! 다람쥐야, 어서 나가야 해! 물이 차오르고 있어! 하지만 풀빵을 먹어야 하는데... 다람쥐야! 풀빵도 못 먹고 바다에 갇혀버리다니! 다람쥐야, 아줌마가 갈게! 도리 아줌마! 바닷길이 사라져버렸어. 내 문어 풀빵!
문어풀빵이 돌아왔습니다. 우와! 우와! 문어 아저씨! 역시 기다린 보람이 있어. 이제 절대로 새치기 안 할 거예요.